안녕하세요. 작은 서랍입니다. 오늘은 시베리안 허스키 복종이라는 강아지를 그림 그리려고 합니다. 강아지 복종이 자는 모습 좀 보세요. 복종이는 하이훈이라는 유튜버의 반려견이랍니다. 하이훈이님 채널도 많이 방문해주세요. 예쁜 튤립 꽃밭을 거니는 복종이를 그려보려고 해요. 처음에는 시베리안 허스키니까 눈밭에 올려보았는데요. 역시 봄이니까 봄에 맞게 튤립이 더 어울리더라고요. 시베리안 허스키는 늑대와 가장 많이 닮은 견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늑대개라는 영화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이 견종은 쫑긋한 귀와 빗자루 같은 꼬리가 매력이며 단단한 근육과 균형 잡힌 몸매를 가졌다고 하네요. 쌀쌀맞고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사람을 좋아하고 주인에게 뛰어난 충성심과 복종을 보이며 인내와 끈기가 있고 적응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썰매를 끄는 사역견으로 활동량이 많이 요구되며 충분한 운동을 시켜줘야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 파트너로 제격인 견종이라고 하네요. 추운 지방에 살던 품종이라 수치 풍성한 털과 털 빠짐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네요. 하이훈이님은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종이는 잠시 제주도 누이집에서 살고 있답니다. 후니님은 복종이와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복종이에겐 천국일 것 같은데 말이죠. 현재 5살의 청춘이라 반항기라고 하네요. 처음 봤던 사진 다시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너무 웃기고 사랑스럽지 않나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덩치는 크지만 웃는 모습의 표정을 가졌네요. 매번 그림을 그릴 때마다 반려동물과 사랑에 빠지게 되네요. 오늘 그림은 하이후니님의 신청으로 메일을 받아서 이루어졌고요. 하이후니님께서는 메일을 보내자마자 채널 아트와 아이콘으로 딱 걸어놓으셨네요. 이제 거의 다 완성되어 가네요. 이 아이 복종이는 가족과 거의 식구처럼 지내더라고요. 가족들이 뭘 하든 사이에 껴서 참견의 눈빛을 하고 집중하기도 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복종이도 많이 보러 가주세요. 복종이 채널 이름은 하이훈이랍니다. 이제 시베리안 허스키 복종이가 완성되었네요.
덩치는 크지만 아직 성장기인 신사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